제가 우리 명칭 GTBCA 그걸 이제 호칭할 때는 뮤지컬하고 쓰고 슬로건은 그거는 위고 투게더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명칭은 GTBCA, 호칭은 뮤지컬, 그리고 슬로건 그거는 위고 투게더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면은 이지카, 이지카, 이지카 이렇게 해주세요. 네, 이거를 한번 예행 연습을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지카, 이지카, 이지카. 하겠습니다. 우리 연습이었고. 이지카. 우리 모두는 이지카, 이지카, 이지카. 감사합니다. 자, 이제 건배 후에 우리 그 김학연 준비위원님께서 동영상을 만들라라고 말씀 주셔서 만들어진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차적으로 접수와 입성을 하셨기 때문에
이 영상에 없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다음 2회, 3회에는 꼭 영상에 누락되는 일 없이 다 넣어서 작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늦게 도착한 장모님께서 꼭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멋진 모습 보내주신 우리 송완석 장모님, 자문단장님,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늦게 보내주셔서 이렇게 PPT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멋진 화환을 앞에 보내주신 우리 정동규 대표님, 네. 사진이 없어서 제가 명함으로 이렇게 대체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개인 소개 잠깐 하는 시간 갖고, 그 다음 신성길 교수님과 하는 10월의 어느 멋진 밤에 음악 콘서트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를 우리 그 시간 없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0월 4일 김학연 장군님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계신 대단하신 여러분과 함께한 저는 고려대학교에서 현재 명강사 채무의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공산학교 2700명과 함께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서필 환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 자살예방센터 정택센터장입니다. 우리 김학연 장군님과 오랜 인연이 있고 또 제가 많은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 정말 아름다운 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대한민국 자살 예방을 위해서 선두 주자로 앞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동아일보 10이면 거기에 크게 났어요. 정택수, 정택수 자살 예방하는 그 원인이 뭐다. 뭐 이렇게 해서 딱 날 정도로.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7월 21일 날 모임을 갔는데, 저는 군에서는 제 부하인데 사회 나와서는 제 상관을 제가 건수공연을 쫙 거 일어나 있어 막 응자! 제가 바라볼 수 없는 장군님 대통령님한테 내가 사위에서 제가 승기를 시키는 훈장이라고 거리를 좀 그렇게 훌륭하게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연회장 오시기 전에도 KBS, MBC, TBS 인터뷰 끝내시고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정리하는 동기생 김학연 장군님, 준비위원장님, 동기생입니다. 저는 일찍 나와가지고 대의를 제대해서 감사원과 국가청렴위원회에 30년간 근무하고, 또 공직 그만두고 나서는 예술전문학교, 리츠카트 호텔, 또 조리전문학교 학장을 6년 하고, 이제는 도시산업경영연구원에 제가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그 김학연 장군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년 후배입니다. 고등학교. 저는 근데 김 장군이 전역을 하시고 육군소장으로 전역하셨던 우리 존경하는 형께서 그 학원부터 일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그 작은 일들 하나 잃어가지고 오늘 전국에서 가장 뛰어난 실적을 내는 회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세계 글로벌 CEO 모임을 창단을 쓴다고 해서
저는 진심으로 깊은 마음으로 축하드리고 또 저는 오늘 처음 왔습니다만 저를 존경하는 여러분들과 모시고 저도 한 자리를 할 수 있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주 뵐 기회가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정영만이라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도 역시 우리 김학연 장군과 상한학교 동기인데, 상한학교 다닐 때 나보다 이렇게 똑똑하고 훌륭한 친구가 있나 해서 항상 나의 그 멘토 이런 식으로 그 우리 김학연 장군의 그 선도 생활이라든가 그런 생활을 항상 내가 따르려고 노력했는데, 근데 이 사람을 따를 수가 없어요. 워낙 유능하고 또 매사에 사리가 받고, 그래서 저는 항상 친구지만 친구는 존경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친구인데 존경하고 싶어요. 그런 훌륭한 친구인데, 오늘 또 이렇게 글로벌 CEO 어소시에이션, 이건 대단한 거예요. 전 세계 CEO들만 모이는 어마어마한 이 모임인데, 이런 모임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없을 거예요. 이런 모임. 이런 모임을 우리가 김학연 장군이 이런 모임을 한 4, 5개월 동안 최민주 그냥 못 계시죠. 여기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모임을 가졌다는 데 대해서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다. 이거 두 분들 이제 박수로 박수 한번. 오늘 저도 이제 먹고 살다 보니까 굉장히 바쁜 날이었는데, 또 이렇게 우리 김학연 장군이 거의 와주면 좋겠다. 나는 기꺼이 와야 되는데 또 바쁘다 보니까 좀 그랬었는데, 하여튼 오늘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 저는 내 생애 최고의 날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금융위원장 김대환입니다. 자리에 훌륭하신 분들 모시고 이렇게 발대식을 너무나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하여튼 저는 이 국민은행에 30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부족하지만 금융적으로 좀 그 하시면 제가 좀 해드리고요. 하여튼 부족하지만은 열심히 훌륭하신 분들을 모시고 우리 해외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합니다. 저는 광대동자 대리고를 운영하는 정봉주입니다. 앞으로 제가 부족한 일 있더라도 선배님께서 여서렇게 이해해 주시고 열심히 빛발을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한번 저 우리 예식장 상호장 한번 소개해 봐. 그 어디 어디 말로 저기 꽃이 있습니다. 더 프리마 베라. 프리마 베라. 프리마 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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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마 베라. 그게 말이에요. 어느 나라가? 이태리어 말로 봄의 시작이래요. 그래서 강배동 일사 1호점 4호점 이게 아주 중요하고 있는 거. 아마 다음 우리 모임은 오늘 꽃도 보내주시고 너무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각계각층에서 모이신 이 레전드 딱 들어보니까 정말 전설 같은 분들하고 함께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저는 뭐 기금속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30여 년을 해가지고 그쪽으로는 또 가견이 있으니까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을 하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놈의 성권농 집에 술 익었단 말 듣고 누운소 발로 박차 원치노와 눌러타고 아이야 내 권농 계시냐 동사갓 왔다 하여라. 김학연 장군님을 휴바이처리듯이 부르고 있습니다. 희생과 봉사하시고 그래서 단번에 내가 저분을 친부름꾼을 좀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교대 앞에서 사무실, 변호사 사무실 조그맣게 하나 운영하면서 독서클럽 또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모시고 받으겠습니다. 송태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국대학교의 박기순 교수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얘 여기 와갖고 무슨 얘기인지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훌륭하신 말씀을 하시는데 왜 모르냐. 지난번 2주 전인가 우리 장모님께서 맛있는 그 프랑스 와인이 있다고 해서 또 맥주가 있다고 해가지고 뭐 좋은 장소가 있으니까 오라고 해갖고 나 그 맛에 왔습니다. 잘했어. 그래서 이제 무턱대 이렇게 와봤는데 그 와서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 상황을 지금 상황 파악을 하려고 지금까지 계속 이제 워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보니까 그 We Together라는 모토를 가지고 새 출발을 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요지는 처음에는 맛있는 와인과 그 맥주가 있다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각계 감신에 훌륭하신 분이 참 많이 계시고 기부를 하자는 능력, 그 재능에 대한 기부를 하자고 이 논하는 이 자리가 매우 뜻깊은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맥주를 보고 왔다가 아 의미 있는 이 시간을 갖고 돌아가고자 합니다. 저 전화를 받은 적이면 저는 사실은 김학인 장군님하고 관계는 고등학교의 후배가 되겠고 저는 그 육사가 아니고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육사를 하는데 저는 공군사관학교에서 전투조종사 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건국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으면서 참 고마움을 항상 저한테 수시로 이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저는 오늘 재생토의뿌리인가 뭔가 그 생산품에 대한 사대로 알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나 오늘 온 적에는 오늘 하나 선물도 받아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가고 죽을 거 그 생각으로 왔다가 그 제품은 없다고 약간 서운한 데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지고 있는 기능을 제거하고 뭔가 동사를 했다는 건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모임보다도 이렇게 각계각층에 오셔 이렇게 제가 와서 보니까 모든 분들 얼굴이 환하시고 밝음이 있고 각계각층에 이렇게 많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전문인들이 모이는 장소가 흔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까지 제가 상황 파악을 조금 이제 했습니다. 그동안 준비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참 수고하셨고 또한 이런 모임이 어떻든 간에 조금 잘 발전됐으면 최근에 어떤 기여가 되지 않을까. 저는 무엇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름은 저는 박기순입니다. 앞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30초 하겠습니다. 제가 한 것은 여기서 약간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네. 조달청에 근무하다가 조달청 산하 정부조달 마스협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장군님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에 장군님 그 재생 토너들이 쇼핑몰에 등재되면서 한 6, 7년 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대한민국에서 제1의 재생코너 상관업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하루하루 갈수록 더 젊어지시고 또 이렇게 훌륭한 일을 또 새로 시작한다는 게 놀라울 뿐입니다. 제가 장모님 하는 일에 조그만 힘 일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이런 건 좀 하면은 나중에 저희가 되겠는데 제가 이제 군대에서 예산만 받아가지고 하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처리하는데 아 이렇게 내 자세를 낮춰서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걸 참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분이 카이스트 나오셔가지고 조달청에 계시다가 우리 제가 인허가 받는 거기에 계시는데 아 제가 어떤 기술이나 자금이나 이런 게 부족한데도 제 성실성을 보고 해가지고 아 정말 도와주시더라고요. 저 도대 거기에 한국 교달 마스라고 흉갈 분분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고맙더라고요. 저는 노력으로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해주셔서 내가 언제나 좀 모시고 싶고 갖고 싶더라고요. 그 제가 받은 돈을 그대가 좀 말씀드린 대로 이번 저기 그 있는 총괄 본부장 하나의 흥분 대회로 제가 조달 매출로는 3년 제가 1등을 하거든요. 그리고 작년에는 조달청에서 신문고를 운영해서 최우수 업체를 선정하는데 13개의 요소를 평가하는데 제가 최우수 업체가 됐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아, 이 최승희 총괄 본부장님 덕분에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모시고 계속 내가 그걸 은혜를 좀 갚아야겠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네, 순수에서.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저, 여기에 저, 우리 관세청 뭐, 겸손하시게 그, 청장이라고 저는 계속 불렀거든요. 근데 한국 관세 저기에 제주 세관장, 또 울산, 대구 전 지역을 하시고 오늘 참가하신 모든 분들 중에서 연배도 적이시면서 지금 관세법인도 하시고 큰 회사에 자문도 하시는 최구하 청장님이시다. 박수로 좀. 감사합니다. 저는 최구하이고요. 앞에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그 미력 하나마 김학연 회장 의원장 겸 뭐 장군님의 그 열정, 그 추진력, 그 강력에 대해서 경청을 하고 미력 하나마 제가 일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비밀증이 하셔야지. 네, 멘토신데 좋은 말씀 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저는 저 육군 대경으로 예측했고요. 저는 대륙가가 정훈입니다. 정훈 분야에 있으면서 공부 분야에 오래 있습니다. 지금 제안군인의 홍보실장 하다가 노을이 일부러 비밀장으로 잘 내보겠습니다. 저는 현재 대한군의 회장이신 김기호 전 합참부장님하고는 이군사를만 아시지 내가 동료선으로 됐고 합참부장을 했고 제가 동료실장을 했고 그런 인연으로 돼가지고 잘 지내고 여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이 다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저는 그걸 논하기 이전에 김학연 장군님이 함께하는 친구분 또 지인들이랑 그 하나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저는 존경을 보내고 싶습니다. 시작은 미미하나 끝은 창대하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우리가 시작할 때 그 김학연 장군님은 조금 사무실에서 얼굴을 맞대고 머리를 맞대고 위직화를 위해서 상당히 논의를 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끝이 창대하려는 것은 예측이 되고 또 꿈이 부풀어집니다. 제가 할 일이 있다면은 작은 힘이나마 이 조직을 위해서 힘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김일홍이라고 합니다.
저는 공군 병장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저는 19년 8개월 근무하다가 베트남에서 한 10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인터넷 신문 이서울 포트라는 한글과 영자 신문도 운영하고 있으면서 제가 국정연이라는 국제 한인 경제인 연합회 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임에 제가 정말로 존경하는 저희 선배님이신 황동규 비서실장님을 통해서 더 훌륭하신 우리 김학연 장군님 만나서 또 대단하신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정말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말씀 드리면은 저보다 상대고 상대보다 조직이고 조직보다 사회고 사회보다 국가에 뭔가 제 아름다운 향기를 품어줄 수 있는 남자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김학연 장군님께서 연대장을 하실 때 제가 1대장을 했습니다. 그 인연이 약 3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 군생활은 현역을 약 36년, 전역한 후에 국방부에 다시 들어가서 7년 돼서 43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모임을 보면서 모든 일이 그 준비 과정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시작이 반인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나아갈 길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이 국가와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멋진 조직으로 성장해 주시기를 염원하면서 저도 그 일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역 대령 김진영입니다. 현재는 특전사 동주의 3호총장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열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일정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위직하의 이름으로서 현실적인 열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종호입니다. 3개월 전에 존경하는 김학연 장군님을 모시고 제가 사무총장으로서 이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훌륭하신 장원위원장님들과 부회장님 그리고 각 분야 위원장님들과 같이 이 모임을 오늘 성공적으로 이렇게 출발하게 된 것을 원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삼동과 대치동에서 부동산 사업과 통신 사업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저 훌륭하신 의원님들께서 저한테 혹시 재테크에 관한 그러한 문의 또는 통신에 관한 것, 휴대폰 이나 인터넷 개통 이런 분야에서 제가 도와드리도록 성심성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의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부동산 사업 저는 잠실 5단지에서 17년간 부동산을 했고 지금 역삼동에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치동에서 약 40만 명의 회원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통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력하지만 앞으로 우리 회원님들께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차지 일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호 인사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제가 좀 늦었습니다. 뭐 장소도 훌륭하지만 장소보다 여기 앉아계신 분들 보니까 얼굴에서 다 빛이 나서 다소 좀 위축됩니다. 저는 그 조그마한 그 소기업 소상공인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제가 오며가며 보긴 했는데 이 호텔을 돌아보긴 처음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장소에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저기 회장단 또 뭐 준비위원들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어쨌든 뭐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유지카 뭐 역할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많이 배우는 자세로 참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저 우리 남성들 일어나 봐라. 동영반 여기도 우리 남성을 위해서 밥상 다섯 명이 그쪽을 이용해서 재정 보증을 하고 있대요. 62년도부터 여태까지 해던 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그냥 유능하신 분들을 요새는 이제 평생 직장이 아니라 평생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스카우팅해서 하는 일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잘 모르고 왔어요, 사실은. 너무 좋은 분들 많이 계시고 이렇게 말씀도 잘 하시는데 연습 좀 해갖고 올 거 저 잘 몰랐어요. 잘 소개하는지.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고영호 유천 교수 공무원이라고 지금 이렇게 예. 우리 국장 앞에 앉아있어. 모임 어제 굉장히 전달 받아서 좀 얼떨떨 하고 그냥 분위기도 잘 몰라서 그냥 왔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장군님이랑 부회장님께서 카톡 주시고 문자 주셔서 정상에 나눌 수가 없었어요. 저도 올해 나이가 56이고요. 아무리 나이를 밝히 여자는. 누가 물어봤어요? 아무래도. 비슷할 것 같아서 그렇나 보네. 나하고 비슷하다. 내가 아시다. 회원이 된다면 여러분들 뭐 피부나 뭐 눈가 드립니다 이런 것들 어떤 화제를 피부과 상담이고요. 아무튼 뭐 훌륭하신 분들 함께 제가 다 끝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주시고 위원장님들을 앞으로 다 모실게요. 그래서 빨리 그래 그래 김정희 위원장님도 가셔야 돼. 뭐 위원장이 빛나네. 반복을 인사가 다 오늘 화이트 이분들 의전하시느냐고 애써주신 우리 위원장님들 위해서 경례 박수. 아름다워. 지금은 얼른 본인의 매력을 발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비스 위원장 안창용입니다. 예, 저 하는 일은 예, 아름다운 꽃, 예, 꽃을 파는 남자입니다. 예, 슬프나 좋으나 항상 꽃이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이 자리 이렇게 훌륭한 분들과 함께 갈 수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 김학연 장군님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현호입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 장군님 잘 보좌해서 최대한 이 모임이 정말 명품 클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하는 일은 메디엠팜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병원 개원하고 마케팅. 미국에서는 이게 MSO라고 해서 성공을 했는데요. 한국에서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병원을 매니지먼트 해주는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아직은 이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학교 국가 여자 홍영하니까 나이는
60장? 기띠! 현재는 지금 기아자동차 산치지정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조금 불편한 것을 만들어가지고 현대차 그룹에 납품하고 있고 또 인터넷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3% 정도 부족해가지고 또 우리 김학연 차부님한테 엄청 혼났어요. 사회 물적을 모르다 보니까 이제 경영소홀을 갖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유국민과의 최고 위원장님. 네. 준석.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 후에 한복을 입었지만 이 자리는 제가 충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어르신들 존경하는 너무나 인성이 있고 품격이시고 대응하신 모든 어른들께서 제가 배워야 할 점, 동요할 점, 무료로 받도록 청했습니다. 저는 최민주 홍보위원장입니다. 하나님은 요식업에 종사를 30년 하다 보니까 요즘은 어머니들께서 뭐 외식 사업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엄마의 그 상, 여성의 일생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집에서 그 수제로 할 수 있는 김치 맛을 왕실 막김치로 저는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 일은 특별한 건 없고요. 막김치로 승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보다도 장군님께 이 자리에 특별하게 초대해 주셔서 저는 앞으로 인생 남은 인생 모든 이렇게 대표님을 위해서 좋은 점, 다른 점, 아름다운 점을 배워가면서 저 가정의 축복을 위해서 사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오셨습니다. 저는 조정국가위원장 윤백철입니다. 저희 가정업을 지금 하고 조정한 지 25년 됐습니다. 지금 여기 현재 지금 제가 제일 막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까 소개할 때 제가 막내라고 제일 마지막에 소개한 줄 알았더니 아직 그래도 마지막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배인님하고 이렇게 좋은 점 도와주는데 열 힘을 보태주신 박인열 위원장님이십니다. 안보위원장 박인열입니다. 아, 저는 이제 그 금학일 장군님하고 91년 1월 19일 날 첫 인연이 돼가지고 현재까지 뭐 한 30여 년 같이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연을 맺으면서 1년에 뭐 거의 한 여러 번 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번 뵐 때마다 저한테 인생의 멘토가 되어주시고 또 제가 사회생활 잘 모를 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성격이 되어주시고 항상 힘이 되어주시고 든든한 저의 그 스승님의 역할을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 저는 이제 그 제가 하는 일이 이제 광주 쪽에 현대 뭐 삼성 대우에 한 70여 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이식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우리 유창현 박사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그 국가재계입니다. 그 자정국가위원장 맡고 있고, 일단 사적으로 우리 중교위원장님이신 김학연 장군님 때는 제가 13년 후배입니다. 고등학교, 남산고등학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이제 휴비 문제나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불편을 드린 부분 혹시 있다면 이쁘게 봐주시고. 제가 이제 주로 하는 일은, 먼저 이제 여기 이제 군에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군에 관련된 부분부터 먼저 소개 올리겠습니다. 군 생활은 이제 87년도에 제가 이제 학번은 80학번인데 87년도에 국방부에서 특채하는 정훈 석사 특임장교로 그 선발이 돼서 이제 준비를 일관해가지고 주로 이제 일사단 판문점 근처에서 군 생활을 이제 대위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 출판사 또는 이제 건설회사, 전기통신공사, 조명사 이런 데서 이제 직원 임원으로 생활을 하면서 우리 사회가 이제 뭐 이제 여러분 너무 잘 아시고 지금도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 이 또 뭐 종전 문제, 남북 통일 문제, 또 그 동북권의 그 붕괴 문제 이런 그 관련해 가지고
80년도 말에 많은 이슈화가 됐었고 토목 문제가 굉장히 그 핫 이슈가 됐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남북 문제에 관해서 이제 국토통일연구원에서 또 국책사업으로 연구하고 있는 분야들에 대해서 별도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다가 그러한 것들이 이제